자, 조선의 건축, 조선의 시대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사치를 배격하고 검소함을 강조합니다. 그런 유교 이념에 따라서 실용성을 추구하는데요. 특히 신분에 따라서 규모의 차등을 두도록 했대요. 이건 옛날에도 하던 거기도 하죠. 자, 아무래도 지금까지 남아있는 건물들, 궁궐 아니면은, 뭔가 종교 관련된 건축물들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궐은 창경궁, 창덕궁 같은 궁궐들 있고요. 여러분들은 메인 궁궐인 경복궁 알고 계시죠? 지금 경복궁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는 경복궁은 지은 다음에 한번 불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조선 전기의 건물들 하고 있는데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버립니다. 아마 다다음 시간쯤 등장할 거예요. 지금 있는 경복궁은 흥선대원군 때, 즉 1800년대 중후반에 다시 지은 겁니다. 불교와 관련된 건축물, 조선시대 불교에 관련된 입장은 좀 애매합니다. 성리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불교를 싫어하는 가운데 그 와중에서도 양반댁 사모님들과 그리고 왕들은 뭔가 기원할 것이 있으면 절에 찾아가서 열심히 빌기도 해요. 대표적인 아저씨가 세조입니다.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을 죽였나, 왜 단종을 죽였나, 그리고 이제 수많은 신하들, 뭐 사육신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왜 죽였나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져서 기도하러 다닙니다. 그래서 불공드리러 가게 되는데 멀리 갔어요. 속리산에 가면은 법주사라고 있습니다. 열심히 여기 가셔요. 근데 가는 중에 일이 하나 생깁니다. 왕의 행차 가마가 이제 성대하게 행렬하고 가고 있는데 웬 소나무 하나가 이거 나무라고 생각하자 얘들아. 소나무 하나가 가지를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왕의 가마가 가는 길을 막았대요. 그래서 이제 왕께서 왕을 앞에서 이끌고 가던 사람이 무엄하다, 왕의 행차시다, 비켜라 라고 하니까 나무가 가지를 살짝 들어가서 가마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비켜줬답니다. 그래서 세조께서는 감격해서 그래 너 참 훌륭한 나무구나, 너 벼슬 줄게, 정이품 정승급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개 나무가 정승급의 관직을 받았고, 그래서 이 나무를 우리는 정이품송이라고 불러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있습니다. 속리산 쪽에 가시면 커다란 나무 하나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불교가 좀 되게 웃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접이 웃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관련된 건축물들 뭐 일부 있습니다. 합천해인사, 장경판전, 당시 과학기술이 모여져 있고요. 이래 대리석으로 만든 서울 원각사지 10층 석탑, 이 시기에 대표적인 석탑이기도 합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은 여러분들 아주 오래전 우리가 삼국시대 문화할 때 마지막으로 봤던 탑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원나라 영향 받아가지고 위에가 좁아지고 되게 불안해 보이던 탑 있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성 경천사지 고려시대 말 거,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초반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미친 듯이 많이 지은 건 서원입니다. 그래서 서원은 두 가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죠. 제사도 지내고요. 모여서 공부도 해요. 그래서 교육공간 강당이 있고 위쪽에는 선현의 위패를 모신 사당, 제사 지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을 이어받아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라는 곳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안동의 도산서원 등등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풍류를 아는 나이가 되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한적함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게 되면 시끄러운 음악과 이제 게임이 아니라 그런 한적함을 즐길 수 있는 나이가 되게 되면은 서원들 찾아서 돌아다니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기본적으로 세워져 있고요. 그래서 고려 시대의 절들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 일부는 불교 탄압 정책 와중에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서원이 들어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이나 이제 서원들 찾아가게 되면요, 일단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 요즘 들어서 이제 좀 주목받는 곳들이기도 합니다. 정원이 있어요. 순천만에서 이제 순천 쪽에서 정원박람회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쪽에 많아요. 선비들이 이제 나 혼자 짱박혀서 난 편안하게 지낼래, 신화 지으면서 지낼래, 공부나 할래, 이런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건물들과 그 앞에 있는 정원들이 있습니다. 특히 담양의 소세원이 자연미를 살린 것으로서 유명하고요. 가면 좋아요. 역시 풍류를 아는 나이가 되면 한 번쯤 들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문학의 발달입니다. 문학의 발달은 사실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하셔야 돼요. 한국사 시간은 별로 다루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나오는 아저씨가 이제 정철입니다. 혹시 이 아저씨 이름 들어보셨어요? 정철?
자, 뭐 인터넷 유머 같은 데서 수험생들의 주요 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수능에 관동별곡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서 가사 문학의 대가예요.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동팔경, 강원도 지역의 8개 주요 경치를 노래한 관동별곡, 그리고 이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아름다운 미인에 비유한 3인곡 등이 수록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고요. 잠시 이제 한국사 시간에 보시면요, 정철은 개새끼 쪽에 가까워요. 사실 간신은 아니에요. 간신은 아니고 나름대로 학자긴 한데, 그리고 시도 굉장히 잘 지었지만은 근데 이 아저씨가 동인들을 왕창 보내버린 주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인과 서인 간의 붕당정치 있었을 때 일명 기축옥사라고 불리는 사건이 있어요. 뭐 정열인 모반 사건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동인들을 정말 몇백 명을 왕창 죽여버립니다. 주변 사람들까지 포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인들 입장에선 정말 우리를 죽여버린 나쁜 놈 그러면서 이제 개새끼 취급을 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쪽 동인 쪽 일부 집안에서는 그렇게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열심히 고기를 씹으면서 정철 개새끼, 정철 개새끼 그렇게 주문을 외웠다라는 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나쁜 취급을 받는 사람이 정철이기도 해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아름다운 미인에 비유한 3인곡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시점이 언제냐? 중앙에서 막 정치하다가 동인들한테 결국은 쫓겨나요. 쫓겨나가지고 이제 자기 고향에 짱박힙니다. 고향에 짱박혀서 열심히 노래 불렀어요. 임금님 아름다워야 사랑해요. 뭐 하자는 얘기일까? 임금님 전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니까 저를 빨리 중앙으로 복귀시켜주세요. 뭐 이런 식의 의미를 담은 노래가 3인곡이라고 약간 낮게 평가되기도 합니다. 한국사 시간에는. 국어 시간엔 좋은 분이에요. 제일 아래쪽에 여러 가지 방외인 문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회 밖에 있는 뭐 제야 문학이라고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것저것 많이 썼대요. 그래서 이제 그 벼슬을 버리고 갔던 사람 김시습이란 분이 있기도 합니다. 세조 때 세조가 싫다라고 해서 벼슬을 버리고 중이 된 다음에 산속에 틀어박혔던 분인데요. 이분으로 시작돼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 비판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했대요. 대표적인 작가들, 여류 작가들이 몇 분 있습니다. 황지 신이 그리고 이제 헌안설언, 심사임당 등이 이 시기의 대표적인 여류 작가입니다. 황진이는 뭘로 유명할까? 기생으로 유명하고요. 헌안설언은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아니라 허균, 홍길동전 쓴 사람, 그분의 누나로 유명한 사람이 헌안설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사임당은 율곡이희 선생 어머니로 유명한 분이죠.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회화 공예 음악의 발달이래요. 사진 좀 이따가 하겠구나. 자, 그림을 여러분들이 조선 전기에 두 개 정도 이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몽유도원도하고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이름을 들으시면은 왠지 구분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자, 고사관수도 보시면은요, 고사께서 나이든 분께서 관수 물을 바라보고 계시죠. 그래서 고사관수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유도원도 아래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참 사연이 긴 그림이에요. 몽유도원도입니다. 몽자가 무슨 몽자일까? 꿈몽자고요. 꿈속에서 본 도원,
도교의 이상향, 신선들이 산다는 그곳을 그린 그림이 몽유도원도입니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의 아들들이 유명한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첫째가 문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양대군 세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안평대군이 있습니다. 이 아저씨 서예가예요. 글 좀 잘 쓰셨답니다. 조선시대 초기 명필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중국 신선들이 사는 곳을 보았대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갖다가 자고 일어난 다음에 아 여기 한번 이제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다라고 해서 화가인 안견이라는 사람한테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아 이렇게 생겼던 곳이다라고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꿈속에서 본 도원을 그린 그림 몽유도원도를 갖다가 남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린 사람은 안견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안평대군과 관련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 자체도 굉장히 잘 그려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명필 중에 한 명인 안평대군이 꿈 이야기를 갖다가 자기 친필로 적어놨습니다. 가치가 더 상승했겠지.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지편전 학자들, 한 훈민정음 창제하는데 도움 줬었던 그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이 아, 이거 참 멋진 그림에 멋진 그리다라고 하면서 한 줄씩 리플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치를 따질 수 없는 멋진 그림이 되었는데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들고 날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본에 있는 대학 도서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안견의 몽유도원도 일본 덴리 대학에 있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런 그림들 있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왔는데 송화보월도라는 그림이 있기도 해요. 어떻게 생겼을까? 송화보월도. 송하보월도. 일단 그림에 뭐가 등장할까? 두 개가 지금 틴트가 있어요. 제목에. 송하. 소나무 아래, 그리고 이제 보월, 월이 비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이름을 가지고서, 그림 보고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림 이름을 보고서, 이 그림이 이런 뜻이니까 이런 걸 그렸겠구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찾아보세요. 자, 그리고 서예가 방금 얘기했었던 이제 안평대군과 양사원, 한호. 네, 이 아저씨를 왜 줄을 안 쳐놨지? 자, 개인적으로 싫어해서 그런가 봐. 한호 아저씨 있습니다. 떡설기의 제왕의, 떡설기 제왕의 아드님. 석봉 한호지요. 그래서 한석봉 아저씨는 글씨는 정말 잘 썼대요. 쩔게 썼답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때 사람인데 뒷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선조가 한호를 정말 사랑했대요. 왜냐하면은 한호가 쓴 글씨를 갖다 중국 사신들이 왔을 때 선물을 주면 그렇게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총애하다 보니까 그래 너 참 훌륭한 일을 하는구나 너 참 좋다 그러면서 이제 저쪽에 경기도 지방 구석에 있는 한 지역에 수령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치도 못하고 탐관오리 짓하고 그래서 이제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랬다가 그래도 얘 이제 글씨는 잘 써 그러면서 다시 채용하기도 했었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들어오는 석봉 한호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의 단점을 보여주는 기술만 가르치고 그리고 머릿속에 뭔가를 집어넣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지기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예시가 석봉 한호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리고 도자기 나옵니다. 분청사기 고려 말부터 사용이 됐대요. 고려시대 대표적인 도자기는 기억하시죠? 청자 있었지? 예. 그리고 이제 분청사기에 이어서 백자로 이어집니다. 백자, 흰색입니다. 담백하고 깨끗한 순백의 고상함, 이런 것들이 선비들의 취향, 이런 것과 어울렸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됐었대요. 양반들 취향이었답니다. 자, 그리고 음악, 세종 때 박연이라는 아저씨가 있고요. 그리고 그때 뭐 정관보라는 우리나라식 악보 만들기도 하고 궁중음악인 악을 정리하였다라고 합니다. 악이라는 건 송나라 때 들어온 대성악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의 공식 행사음악으로서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종묘제례악 있고 음악백과사전인 악학괴범이라는 게 간행되기도 했답니다. 자, 책들은 최소한 이름 보고서 이게 뭐에 관련된 책이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두세요.